안녕하세요. 공쌤 기타의 공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조규만의 다 줄 거야 입니다. 결혼식 시즌에 축가로 참 많이 불러지는 곡인데요. 멋지게 연주하셔서 축가도 불러주고 사랑받기도 하시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노래는 원래 A키 곡인데요. 우리는 편의상 카포를 2번 프렛에 꽂아주시고 연주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시죠? 카포를 꽂았을 때는 카포를 꽂은 오른쪽 프렛이 1번 프렛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음씩을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G키 곡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차분히 코드 하나하나 볼게요. 전체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코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코드들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중간중간에 이 텐션 노트들, 꾸밈들이 많은 그런 코드들이 진행이 되어져요.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메이저 혹은 세븐 혹은 마이너, 요 코드들을 기준으로 해서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좀 디테일한 강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코드는 다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코드입니다. 6번, 5번 줄은 뮤트고요. 4번 줄, 개방현 3번 줄, 2프렛, 2번 줄 3프렛, 1번 줄 2프렛이에요. 요 D코드 모양에서 엄지손가락으로 6번 줄을 살짝 눌러주시면 D/F# 코드가 됩니다. 다음으로 D7 플랫 9 코드인데요. 5프렛에서 2번 손가락으로 베이스를 잡아주시고 나머지 손가락은 1번 손가락으로 4번 줄과 3번 줄, 2번 줄을 동시에 바렛 모양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3번 손가락으로 3번 줄에 5프렛 눌러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D7 코드네요. 4번 줄부터 출발할게요. 4번 줄 개방현, 3번 줄 2프렛, 2번 줄 1프렛, 1번 줄 2프렛이에요. 다음은 G sus4 코드 있네요. 6번 줄 3프렛, 5번 줄 갭, 5번 줄 뮤트, 2번 줄 1프렛, 1번 줄 3프렛. 다음은 G 코드죠. 여기서 2번 손가락으로 5번 줄에 2프렛만 눌러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G/F. 베이스만 F로 바꿔준 거예요. 그 다음 G/D. 6번과 5번 줄은 뮤트예요. 다음은 G major 7. G코드 모양에서 1번 손가락으로 1번 줄에 2프렛만 눌러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G7. 1번 손가락만 반음 떨어지면 되겠죠? 다음으론 E7. 여기서 3번 손가락 떼시고요. 1번 손가락 두 칸 이렇게 올라가세요. 다음으로 E코드. 3번 손가락만 4번 줄에 2프렛 눌러주시면 E코드가 되죠? 다음으로 E마이너. 1번 손가락만 떼어주세요. 다음으로 A마이너. 이대로 하나 내려오고 1번 손가락으로 2번 줄에 1프렛. 다음으론 A마이너 7. 3번 손가락만 떼어주시면 A마이너 7이 되어요. 다음으로 C#-7 flat 5라는 코드가 나왔는데요. 4번 프렛을 기준으로 해서 5번 줄 4프렛, 4번 줄에 5프렛, 3번 줄에 4프렛, 2번 줄에 5프렛. 그리고 여기서 요 2번 손가락이 반음이 이렇게 떨어지고 1번 손가락으로 5번 줄에 C#-7 코드가 됩니다. 다음으로 C코드. 5번 줄, 4번 줄, 2번 줄. 다음 C#마이너. 3프렛 바렛 해주시고요. 4번 줄과 3번 줄을 5번 프렛, 2번 손가락으로 2번 줄에 4번 프렛 누르시면 C마이너 코드가 됩니다. 마지막 코드 진행입니다. E7/G#. E7 잡았던 폼 모양에서요. 4번 손가락 이용해서 이렇게 6번 줄에 4프렛만 눌러주시면 되겠죠? 네, 지금부터는 이 노래의 전체적인 리듬 패턴과 진행 상황들을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라드 곡이기 때문에 잔잔하게 치시면서 다이내믹, 그 강약을 잘 조절하시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인트로, 피아노 루바토, 좀 템포에 상관없이 피아노가 독주를 하는 그런 패턴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박자에 맞춰서 그냥 코드 진행으로 이 부분들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인트로부터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7마디 진행이네요. 3, 4, A-7, 그 다음에 계속 4분음표 진행이에요. 이때 헛손질을 해주셔야 돼요. 3, 4, E7 가고 2/G#, 갔다가 A마이너 2박, C마이너, 그리고 C#-7, 그리고 1번 손가락 내려가서 G/D, 그 다음 E마이너,
다음은 A 마이너인데요. 두 박이에요. 하나, 둘, D7 플랫 9. 오는 표 둘, 셋, 넷. 다음으로 A 파트 진행 보여드릴게요. A 파트 처음에는 4분음표 진행이 된 후에 다시 A 파트 또 8 마이너 나왔을 때 다이내믹을 올려서 조금 잘게 리듬을 쪼개줘요. 4분음표 진행은 1, 2, 3, 4 진행이고요. 그 다음 나오는 리듬 진행은 4분음표 그리고 8분음표, 16분음표 두 개. 그 다음에 헛손질 하시고 나머지는 16분음표를 치시면 돼요. 1, 2, 3, 4. 이해되셨죠? 쭉 연결해서 8마디, 8마디. 총 16마디 진행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3, 4. 그 다음, 메이저 7. 다음, G7. 다음, A 마이너. 뒤로 가네요. 디 세븐 가고 이제 여덟 마디 다시 와 리듬 바뀌어요. 3, 4, 메이저 세븐, G 세븐, 2, 3, 4, A 마이너 가네요. 박자 쪼개요. 뒤로 가요. 다시 한마디 뒤로 가고 여기서 4분음표 사용됩니다. 3, 4. 다음으로 B파트 후렴구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8마디 진행 이후에 2마디가 더 붙어서 총 10마디 진행이 되어집니다. 주의할 점은 코드가 한마디에 몇 개씩 나오느냐를 유념하시면서 보신다는 거예요. 보시는 게 중요해요. 한마디 진행일 때는 아까 진행했던 진행으로 진행이 되어지고요. 한마디 두 개씩 나올 때는 1, 2, 3, 4 이런 진행으로 진행이 되어진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10마디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지난 C마이너로 가요. 다줄 거야 내 남은 모든 사랑을. G 가고 E마이너 갔다가 D7. 그 이후에는 앞에 보여드렸던 송폼대로 앞으로 돌아가요. A파트 8마디 후에 B파트, 그 다음에 진행이 쭉 된 다음에 인터루드 4마디 후에 마지막 리프라이즈 포인트로 갑니다. 그래서 악보상에 난 내게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요 부분부터 차례대로 천천히 진행을 마지막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이 코드부터 출발해요. 3, 4.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 다음 G로 D7 가죠. A 마이너 갔다가 D7 G로 가고요. 반주 인터루드가 나옵니다. 다음 마지막 리프라이즈. 내게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여기서 총 6박자 셋, 넷, G 2분음표 가죠. 그 다음 E, C, E코드 그 다음 A마이너 둘, 셋, 마지막 엔딩으로 2, C마이너 G로 갔다가 C샵 마이너 7, 플랫 5 리타르죠. 1 모든 사랑. 마지막에는 G 잡고 글리산도로 글러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다 줄 거야
뭐 어렵지 않는 진행으로 연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연인, 귀한 분들의 축가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곡이니까요. 열심히 연습하셔서 그런 기회들을 가지시기를 바라봅니다. 자, 행복한 날들 가득하시고요. 아니고 신청곡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과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쌤과의 꿀쌤이었습니다.